네, 저희 오픈에시 캠퍼스의 학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오픈에시 캠퍼스는 기존의 초중고등 학교 학제와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유치원 4년, 유치원 4년, 초등 4년, 중등 4년, 대학 4년, 그리고 대학원 4년. 이렇게 총 20년이에요. 그래서 20년간의 학습 커리큘럼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유치원 과정이에요. 이 1번입니다. 1번이고 4년을 학습한 다음에 보통 4년 유치원을 마친 다음에 크게 두 가지 전공 형태로 앞으로 진로를 추천을 해요. 진로 추천. 계속해서 진로 추천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진로 추천 2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마에스트로와 그리고 예체능 계열. 예체능 쪽으로 문화. 예체능, 문화. 그리고 또 뭐 등입니다. 이렇게 진로와 그리고 이공자연 인문 계열, 그죠? 이렇게 진로 추천한 다음에 각각의 진로에 따라서 초등 1, 2년을 보내고, 그죠? 근데 초등 1, 2년차 수업은 여기든 과목들은 아마 좀 비슷할 거예요. 자, 그래서 초등 1, 2년을 보낸 다음에 초등 3, 4년으로 올라갈 무렵에서 다시 이렇게 이공자연과 인문으로 다시 한번 진로 추천이 발생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초등 3, 4년 차예요. 초등 3학년, 4학년 나이 때는 앞으로 이공자연 쪽을 직종을 가질 친구들하고 인문 쪽으로 직종을 가진 친구들하고 교우 과정이 좀 다르게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초등 4년을 마친 다음에 중등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중등 1, 2년 차에는 다시 이공과 자연을 서로 분리해서 진행합니다. 이공은 아무래도 엔지니어 공학 쪽을 할 것이고 자연은 과학이죠. 과학. 그죠? 공학 쪽과 과학 쪽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중등 3, 4년 차에 올라갔을 때는 이공도 마찬가지 다시 공학을 코딩과 머신러닝, 로보틱스 부분과 그 외 이공, 건축, 전자, 금속, 토목 이런 일반적인 이공으로 다시 크게 구분을 나누게 됩니다. 중등 1, 2년 차까지는 이 친구들 이공 일반도 같은 수업을 공부해요 하면서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은 다 가지도록 그죠? 그리고 프로그래밍 코딩이 무엇인지는 유치원 때부터 공부를 합니다. 유치원 때부터 공부를 하는데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면서 깊이가 조금 더 깊어지겠죠? 그죠? 깊어지는데 이쪽 진공 그러니까 이공자연 인문보다는 이공자연 계열이 프로그래밍 컴퓨터 과학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지식을 갖게 될 것이고 그죠? 자연보다는 이공이 그리고 이공 일반보다는 이쪽 코딩 ML 로보틱스 부분이 좀 더 크게 흐름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진로 추천이 이어지고 또 이어지죠. 그래서 순서를 붙이는 겁니다. 8번, 6번, 7번 뭐 이걸 8번 가칭이에요. 순서는 지정된 것이 아니라 단지 구분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겁니다. 그리고 중등 3, 4년을 마칠 무렵 마치고 난 다음에 대학을 진학하게 될 거 아니에요. 대학에서는 마찬가지 코딩 이 부분이 다시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코딩 ML과 로보틱스 서로 다른 실습을 하게 돼요. 대학 과정은 실습입니다. 실습 대학 과정은 실습이 주가 돼요. 현장 실습 하게 됩니다. 대학 과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또 자세히 대학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대학원 과정입니다. 대학원 과정이죠 이게. 대학원 과정도 물론 4년입니다. 대학원 4년. 그래서 코딩 ML 같은 경우가 전자동 인프라로 바뀌게 되는데 전자동 인프라의 경우에는 요거는 하나의 과목으로 말씀드리기가 힘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이어진다고 가정을 합시다. 가정을 하면은 점점점이 너무 작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자동 인프라는 전자동 인프라인데 어떤 종류의 전자동 인프라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국세청 한다거나 여기는 특허청 혹은 여기는 기획재정부 여기는 보건복지부 등등등등 이렇게 등등등등 각각의 전공을 찾아서 대학원 과정에서는 전자동 인프라를 구성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오픈에시 캠퍼스의 학제를 구성을 하고 관련된 커리큘럼을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